이 영상은 픽션이며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명은 실제와는 무관한 허구임을 밝힙니다. 헬렌 오티스, 이 소년의 이름이다. 헬렌은 충분히 잠을 못잔듯늘 다크서클인 눈밑까지 내려와 있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헬렌은 교실 창가에 맨 뒷자리에 앉아 항상 조용히 그림만을 그렸다. 마치 그림만이 그의 전부인 듯했다. 쉬는 시간 누군가에게 밀쳐진 듯한 소년이 바닥에 주저앉는다. 이 소년의 이름은 톰이다. 이반 아이들은 모두 톰을 싫어했다. 톰이 이 아이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냐고? 아니다. 그냥 싫어서였다. 헬렌은 아이들이 톰에게 하는 짓들이 기분 나빴지만 귀찮은 일에 얽히는 것은 질색이라 간섭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의 주디가 시계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헬렌은 신경 쓰지 않았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때 누군가 헬렌의 가방에서 무엇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야, 이거 뭐야? 벤이 헬렌의 가방에서 꺼낸 것은 가짜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시계였다. 그거 내 시계 맞아. 헬렌은 그 시계가 왜 자신의 가방에 있었는지 의아했다. 난 아니야. 너 맞잖아. 거짓말하지 마. 주디는 헬렌을 노려보다 벤과 함께 교실을 나갔다. 다음 날, 학교에 간 헬렌은 자신을 향한 반 아이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자신을 향한 수군거림을 들었다. 제가 주디 시계 훔쳤다며? 뻔뻔하게 아닌 척은. 난쟤 음침해서 처음부터 싫었어. 내 물건도 조심해야겠다. 학교에 도둑이 있다니. 헬렌은 자신이 한 짓이 아니라고 해명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기에 그저 침묵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헬렌에 대한 아이들의 반감은 더욱 커졌다. 헬렌은 이런 상황이 기분 나빴고 속에서 무언가 치미는 것 같았지만 그는 계속 침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벤이 헬렌의 그림 노트를 빼앗았다. 도대체 이런 의미 없는 그림들을 왜 그리는 거냐? 벤은 헬렌의 그림들을 찢어버리며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헬렌은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듯 벤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헬렌은 그렇게 강하지 못했기에 오히려 벤에게 얻어맞고 말았다. 그 후 헬렌의 학교 생활은 더욱더 암울하고 힘들어졌다. 도대체 누가 내게 이런 누명을 씌운 것일까? 그에 대한 아이들의 악감정은 거대한 괴물이 되어 헬렌을 집어삼키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누군가가 헬렌에게 메신저로 대화를 걸어왔다. 안녕, 잘 지내? 누구세요? 나야, 같은 반 톰. 헬렌은 지금껏 톰과 대화를 한 적이 없었기에 이런 메시지가 조금 당황스러웠다. 무슨 일이야? 너 괜찮아? 너랑은 상관없잖아. 들어줘. 지금 기분이 어떤지 알아. 넌 예전에 나와 같은 상황에 있잖아. 정말 돕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그 후 톰과 헬렌은 오랫동안 메신저로 대화를 했고 헬렌은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과 감정을 톰에게 말한 후 훨씬 기분이 나아졌다. 헬렌은 톰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종종 이러한 이모티콘을 사용해 자신의 행복을 표현했다. 헬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했다. 내일 학교 옥상으로 와줘. 이유는 묻지 말고. 이봐 톰, 무슨 일이야? 지난번 시계 도난 사건 기억해? 헬렌이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그가 고통을 받게 된 모든 것의 시작을. 헬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범인이었어. 톰은 눈이 마주치는 게 두려워 고개를 숙였다. 뭐? 헬렌은 충격을 받았다. 내가 주디의 시계를 훔쳐서 네가 범인인 것처럼 만들었어. 왜 그랬어? 새로운 타겟이 생기면 나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랬다. 그날 이후 톰은 반 아이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결과적으로 톰의 작전은 성공이었다. 화가 난 헬렌은 톰의 옷깃을 거칠게 움켜잡고 옥상 난간까지 밀어붙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톰은 미끄러져 옥상 아래로 떨어졌다. 정말 미안해, 헬렌. 헬렌은 급하게 톰의 손을 잡고 끌어올리려 했지만 너무 늦어버렸다. 곧이어 구급대와 경찰들이 도착했고 경찰들은 헬렌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헬렌은 충격으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결국 톰은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날 밤 헬렌은 그의 방에서 덜덜 떨며 울었다.
톰이 죽은 건 내 탓이 아니야. 그래, 걔 그럴만했어. 그래, 톰은 벌 받은 거야. 이제 다른 녀석들도 벌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 헬렌의 울음소리는 어둠 속에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로 점점 변해갔다. 헬렌의 반 아이들이 할로윈 파티를 하기로 한 전날 밤, 주디와 매기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하고 있었다. 둘은 기숙사에 있었고 서로 옆방에 있었다. 내일 파티에 누가 올까? 너무 기대된다. 우리 반 거의 다 오지 않을까? 근데 나 벤에게 문자를 수없이 보냈는데 분명히 다 읽었는데 답장이 없네. 뭔가 잘못된 건가? 내 생각엔 걔 아마 공부하고 있을 거야. 뭔가 이상한데? 아까부터 내 문 쪽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 누군가 기숙사를 돌아다니는 것 같다. 잠깐만, 한번 봐볼게. 맙소사, 문 밖에 마스크를 쓰고 파란 재킷을 입은 남자가 있는데 손에 칼을 들었어. 온통 피투성이야. 그가 내 방문을 두드리고 있어. 일단 진정하고 뭔가 무기가 될 만한 걸 찾아봐. 너 자신을 지켜. 그가 문 손잡이를 돌리고 있어. 아, 장고도 꽤 잘했지. 나 무서워. 맥이, 나 뭘 해야 하지? 맥이 들어봐. 날 구해줘. 맥이 진정해. 맥이? 맥이? 너 거기 있니? 그 메시지는 읽었다고 표시되었지만 주디는 그녀의 답을 보지 못했다. 그 순간 주디는 그녀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기숙사에 있던 17명의 학생들이 모두 살해당했다. 마스크를 쓴 남자는 기숙사 벽에 피해자들의 피로 그림을 그렸는데 대부분 이 이모티콘의 표식이 그려져 있었다. 그 후 사람들은 그를 블러디 페인터라고 불렀다. 용의자 헬렌 오티스는 지금까지도 수배 중이다. 그런데 주디와 매기의 채팅방에는 9시 3분에 썼던 주디의 첫 메시지에 대한 대답이 적혀 있었다. 내일을 기대하지 마. 왜냐하면 내일은 없을 테니까.